고등학교 때 AI하고 챗GPT, 오픈AI .com 통해서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구독자 1,000명을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문 지식을 또는 여러분의 관심사를 올려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소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하려면 이 구독자하고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전자상거래, 상거래를 위해서 사이트를 운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고유한 정보를, 여러분들만의 유니크한 정보를 관련해서 올릴 수도 있고, 각자 이제 자기 주제에 맞는 주제를 찾아서 이걸 개설부터 컨텐츠 만들고 대본 쓰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재난안전교육. 미스트. 은은님. 자, 김 박사님. 저는 건강한 선택으로. 건강한 선택. 예를 들어, 그럼 각자가 정하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 1,000명을 구독자를 자, 어떻게 만들 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개설하기 전에 우선 유튜브 채널 주제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주제에 따르는 유튜브의 이름. 이름을 이제 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대표 이미지를 만들고 대문이죠. 그다음에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하는데 여기에 이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이나 자, 이런 거를 하나씩 하면서 진행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뭐냐면 AI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AI를 쓴다고 하는 거는 얘한테 직접 물어보면 돼요. 자, 직접 물어보면 돼. 일단은 주제를 여러분들이 다 정했으니까 유튜브 이름을 한번 추천을 받아보고, 자, AI에서 이야기하는 유튜브 이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글에서 데이터가 있는데,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좀 비교해서 우리는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튜브 이름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우선은 유튜브 이름을 AI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openai.com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직접 물어볼 수가 있죠. 이쪽 화면으로 다 들어가 보실게요. 자, 구글에서 아이디 계정 만들으셨으니까 오 치고 자, 여기 들어가실 수 있죠? chat.openai.com 자, 이쪽 화면으로 다 들어가실게요. chat.openai.com 자, 아이디 비번 각자 이제 관리를 잘 하시고 수업 때는 항상 챗GPT하고 요거 항상 켜놓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든 주제를 얘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각자 주제에 자기 주제를 이렇게 쓰시고요. 멋먹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고 한다. 유튜브 채널 이름을 추천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 거니까 어떠어떠한 것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고 한다. 자, 유튜브 채널 이름을 추천해줘.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직접 한번 우리가 추천받고 그 이름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고 완성을 직접 해요. 자, 우선은 채널 이름 만들기. 뭐라고 나왔어요? 영어? 자, 영어로 나올 때 여러분들 요거 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번역이 돼야 여러분들 챗GPT 자동으로 잘 실행하기 위해서 일단 챗GPT 자동 번역기 프롬프트 지니를 먼저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프롬프트 지니. 저는 건강과 마인드를 결합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한다. 유튜브 채널명을 좀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자, 보세요. 진이를 깔면은 위에는 이제 제가 영어로, 한글로 이야기했죠. 밑에는 영어로 나와요. 얘가 영어를 잘할까요? 한글을 잘할까요? 영어를 잘하겠죠. 그러면 얘가 영어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어로 답변을 해주고 그걸 다시 한글로 받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 번역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면 건강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마음 이야기도 같이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천하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추천도 하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냐면 마음 챙김 건강이라는데 왠지 나 이게 좀 와닿아. 메모를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이름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이동하세요. 유튜브. 내 거에 이제 오른쪽에 클릭하면 내 채널 이동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내 채널 이동하면 그 채널에서 내거 필요한 걸 이렇게 쓸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정보라고 돼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보. 거기에 이제 내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 채널 맞춤 설정 여기 부분 있어요. 채널 맞춤 설정 쓸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 건강 이렇게 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타이틀을 기본 정보에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제 핸들인데요. 문자 및 숫자를 추가해서 고유한 핸들을 선택하는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 앤 헬스케어라고 썼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분들이 쓰는 거 있으면은 뒤에 숫자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좀 연장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설명되는 건데요. 이 설명되는 것도 내가 이제 설명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마음, 이거 설명 내가 만들기 어려워. 그럼 마음 챙김 건강 유튜브 채널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설명해줘. 그러면 얘가 이제 설명을 쫙 해준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트하면 돼요. 자. 자, 뭐라고 나왔냐? 죄송하대요. 유사한 이런 거 가진 채널이 많을 수 있어서 언급하신 채널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자, 내가 유튜브 채널 이름을 요거에 대해서 설명문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제 설명했던 마인드풀 헬스 유튜브 채널 소개문을 작성해줘. 소개문을 작성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소개하는 글을, 소개문을 작성해줘. 라고 해봤더니, 자,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소개 쓰는 건데, 얘가 좀 다른 각도로 말을 많이 해주네요. 자, 신체 건강, 신체 및 정신 건강의 교차를 탐색하는 마인드풀 헬스 유튜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데 해줬어. 맞죠? 내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문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알아들었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체 건강과 교차점을 탐색하는 마인드풀 헬스 유튜브 케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아가 정보에 입각한 건강, 말이 너무 어렵긴 하다. 근데 하여간 요거를 응용해서 내가 소개문을 쓰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요 소개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사한 내용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한 번에 한 걸음씩 마음 챙김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문의해 주시, 저기 적어 주시고요. 밑에다가는 콘텐츠 문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시태그 있거든요. 자, 여기 해시태그들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샵 표시 붙이고, 건강, 이런 말 쓰면 유사한 말 뜨죠. 단어. 이때는 건강 쳤을 때샵 표시 붙이고, 유사한 단어 치면, 그 나눠 나오는 단어도 같이 나오게끔. 그다음에 헬스 이런 거. 자, 마음 공부 뭐 이런 거 나오죠. 마음 명언 생각나는 단어들. 명언 이런 것들. 오디오북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관련 있는 해시태그까지 쭉 작성해 가지고 자, 요 밑에 설명문을 완성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기본 정보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다 하면 게시 누르면 저장이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본 채널의 완성을 짓기 위해서 소개 글까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중요하게 보는 건 트래픽. 여러분들이 자, 페이스북 트래픽, 인스타 트래픽, 트위터 트래픽, 유튜브 트래픽 중에 어떤 게 트래픽이 제일 많을까요? 사람들이 뭐를 많이 보느냐를 따져보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분석하는 걸 한번 하는데 우리는 트래픽을 가져오려고 유튜브를 했는데 그리고 트래픽을 갖고 오는 곳에 모든 거에 핵심 소스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지금 트래픽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오프라인.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시, 어느 도시, 어디로 가면은 그 트래픽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서울 어디? 강남. 자, 그런 게 트래픽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트래픽이에요. 그럼 사람이 많은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건, 사고도 많지만 수익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트래픽을 쫓아가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자, 여러분들, 오프라인은 뭐예요? 자, 우리가 가는 거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온라인은 뭐예요? 온라인은 뭐예요? 온라인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저기 보는 매체, SNS 매체 중에 트래픽이 가장 많은 곳에 우리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유튜브에 알려서 트래픽 유입될 때 여러분도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설명을 쓰고 관련된 연락처와 메일 문의 쓰고 그다음 해시태그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채널을 연관되는 단어들이 어떤 건가 있는 거를 찾아 들어오는 건데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정주행 하시면서 유튜브 1000명 구독자 만들기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